잘 지내왔어. 어? 잘 지내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도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갔다 소리가 나와. 근데 올해 이 여공주자손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다. 네. 어? 그래서 어찌 보면 법으로 해야 되나 뭐로 해야 되나 관제가 들었거든. 어? 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 네, 어? 맞아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뭐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일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 망신살이라는 네. 거지. 망신살. 네. 맞아? 제가 망신인, 그쵸, 망신이죠. 망신살이래. 창피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본인이 똑똑한 자손이야. 똑똑한 자손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일이다 그래. 어? 뭔 일이 있었지? 말 못하는 일이야? 아니요, 근데 혹시 그냥 그러니까 상사가 상사가 저를 성추행을 해서 성추행했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다 했죠. 신고. 신고하고 그렇지. 관제가 들었지? 네. 응? 그래서 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성추행 신고를 했어?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니? 아니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그럼 네. 직장에서도 다 알겠네? 상사면은? 아마 그렇겠죠? 그럼. 그게 요즘에 성추행이 어쩌다가 성추행을 당했어, 그래?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서 신고를 했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머.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제가 말하기가 공황장애 때문에 좀 힘들고. 공황장애 생겼어? 네, 그러니까 정신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 그래, 너 때문에 좀. 잘 지내온 사주고 네 사주에 큰 문제가 없고 너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주고 똑똑하단 소리를 해. 근데 올해 네가 그렇게 망신수 아닌 망신수가 들고 네가 말 못하는 일이다 그래. 응? 그리고 관제가 꼈다고 그랬잖아. 올해 이렇게 네가 아주 곤란하고 곤욕스럽고 이런 한 해가 됐단 얘기지. 그쵸. 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네, 해야지. 아빠가 좀법 쪽에 쪽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처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한참 전에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늦게 오게 되어가지고 상황이 어느 정도 가리는 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고 저랑 좀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큰 사건이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하지, 네, 상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제 성추행을 당했으니, 나이도 어린데 본인이, 말하자면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그치? 그리고 또 남성에 대한 어떤 편견도 생길 거야. 남자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 그것도 생길 거고, 그치? 그런데 뭐,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잖아. 그쵸. 어차피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면 처음 시발점에서 본인이 그 시발점 처음 시작됐을 때 그걸 막았어야지. 그치? 그쵸. 근데 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이게 그게 맞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전에 회사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주행 때문에? 추행이 원인은 아니고 2차 가해를 이제 주변에서. 뭐를 신고를 했는데, 네, 내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근데 그걸 이야기해 준 사람도 가해자였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그냥 상사이다가 그렇게 돌변을 해서. 불변을 해서 본인한테 협박이네, 그러면. 협박은 아니고 이제 강제 추행이죠. 아니, 강제 추행인데
그거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며. 그 사람이 가해자였다며. 아니 아니요. 네, 이 사람이 가해자는 아니고 저희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일을 이분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은연중의 협박이지. 어떻게 보면, 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수도 있다라는 거지, 본인한테. 그건 은연중에 돌려서 이렇게 한 걸로 보이고, 그치? 그래서 겪지 않아야 될걸 겪었다, 본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공황장애나 이런 거가 됐든 정신적인 거나 빨리 고쳐야지.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 잊어버리는, 빨리 잊어버리는 최선책을 찾아. 나중에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할수 있는 사주야.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결혼을 못 한다거나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 근데 본인이 원체 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수를 못 면하고 그냥 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추행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그거보다 더안 좋은 일을 또 겪었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내가 수가 안 좋고, 27수전, 28수전, 이렇게 수가 안 좋았을 때 본인이 겪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정신적인 지금 문제잖아. 그치? 강간은 아니잖아. 네. 추행이지 강간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 물론 본인한테는 큰 상처고, 상처고 하지만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보다 더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조금 빨리 이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방법 선택하고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받아. 치료받고, 아, 내가 참 운이 안 좋았었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내 입장도 내 자식이었다면 미치지. 미치지. 이제 치료 많이 받고 괜찮아져서 온 거예요. 그치? 네. 지금 얼굴로 봤을 때는 많이 잊혀지고 많이 잊어버리고 한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 도움도 많았을 거고. 이렇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 이제는. 그치?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그치? 어떤 의도적인 일에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어쩌다가라는 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본인이 나를 방어할 줄 알아지겠지.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쁘다고 어깨 두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추행인지, 정말 내가 이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치? 추행은 많잖아. 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강간, 어떤 성범죄 직전이 추행이잖아. 직전까지 간다는 게, 그치? 이게 지나갔고, 또 본인이 많이 지금 정리가 됐고, 마음 정리가 됐다 하니, 자꾸 그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알겠지?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방법을 택하고 공부해. 본인은 사주팔자에 이거 이펜떼 놓고 사는 사주팔자가 아니야. 그래서 고민이 고민이에요. 공부해.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을 할지 아니면 직장을 이직을 할지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해달라고 할지. 거기서는 지금 있기가 버티기가 좀 그럴 거 아니야. 대전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이직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직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어떤 지금 그 과거사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라고 했잖아. 그 공부를 해. 대학원을 들어가. 공부를. 그러니까 부서 이동을 해서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진짜 다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를 할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라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공부 쪽을 택해라라는 거고, 부서 이동이 됐든 어차피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서 이동이 됐든 어쨌든 본인은 직업의 변동 이동이 들었으니 내가 봤을 때는 이직을 한다거나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다거나 지금 그렇다고 보여. 이렇게 본인이 30살이 되기 이전에는 30살 이전에는 내가 조금 고생을 해야 되는 사주라서 그래. 어떤 고생이요? 고생. 내가 편안하게 잘 굴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편안하게 잘 굴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가 잘 굴러가고 하는 거는 30살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잘 굴러가기 위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뭐 2년밖에 더 남았어. 그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쪽으로 택해서 가. 공부를. 아예 뭐 지금 본인이 내가 공부할 형편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치?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봤을 때 네가 공부를 뭐 뒷전으로 하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돈은 내가 뭔가 안정이 되고 지금보다 나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30살 이후에 돈을 벌어도 얼마든지 벌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시기, 이 시점을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공부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 공부가 나중에 본인이 30이 넘어서 아, 내가 그때 놓쳤구나. 공부하는 시기를 놓쳤구나 해서 그때 돼서 공부를 또 하려고 그러면 늦잖아. 너무 늦잖아. 지금은 내가 뭔가 안정도 돼야 되고, 뭐든 상관없고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공이 됐든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전공 쪽으로 공부요? 사실 부서 이동 제안 온 곳이 한곳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수도권이라서 대학교가 좀 많아서 그쪽에서는 이제 좀 야간대학원이든지 이런 그렇게 해도 쪽으로, 돼. 네. 이동, 어차피 이동 변동 들었다 그랬잖아. 수도권으로 가서 어쨌든 옮겨서, 그치? 옮겨서 거기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든 공부는 해야지. 사실 지금도 직업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 같은 회사에 있어도 남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되게 공부해야 될 일들이 많이 그치? 생기거든요. 응,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공부하세요. 부서 이동해서 야간대라도 공부해.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그쪽으로 쏟아. 그래야지 저기 뭐야, 뭔가가 치료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야. 알겠지? 네.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본인. 그치? 똑똑하면 똑똑한 값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진 않잖아. 내 사주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면은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나가야 내가 나중에 출세도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잘 이겨냈다. 어쨌든. 알겠지? 그렇게 하세요.